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 기적은 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연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일이라든지 또한 무리를 예수님께서 막 걸으셨죠. 가나운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그리고 또한 저주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저주하신 후에 보니까 뿌리 채 말라버린 일 등 자연을 변화시킨 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는 누구나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 중에 60% 이상이 질병을 치유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소경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매 열병을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그 자리에서 낫게 하셨습니다. 또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것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송장이 돼서 썩어서 냄새나고 배로 모든 수족을 동요했는 그 송장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연생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관에 그 아들을 이제 넣고 울면서 내려올 때 주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니까 그 아들이 또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이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께는 분명히 이런 기적을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분은 없고 오히려 기적을 지나치게 기대하고 지나치게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신앙의 폐단이 오히려 있는 편입니다. 기독교에 이런 신비가 없다면, 이런 기적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는 불교같이 철학으로 끝나고 교리로 끝나고 그리고 말로 끝나고 그렇게 수양이나 도덕으로 끝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스러운 기적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또한 이 기적을 사실로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음을 믿으며 또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참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은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기사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그런 표적으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수한 기사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신하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적이 기록이 된 기사입니다. 특별한 믿음 가졌죠.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지만은 응답받는 사람이 있냐면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적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아무 체험도 없이 체험을 주셔도 그게 체험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모두 다 체험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체험과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체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위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믿음과 응답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가나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물이 떨어진 집에서 물로 변화시키는 첫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가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나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죽게 된 그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나 되는 먼 거리를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면 그때 어떤 그런 위력과 어떤 지위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한나라의 고관이요 헤롯 왕의 왕궁에 소속된 관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자기의 부하나 친척이나 또는 이웃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구나, 굉장히 적극적인 아버지구나, 아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용한 의사들은 다 보였겠죠. 아마 열이 굉장히 나서 열기가 떨어졌다는 말을 하인이 한 것을 보면 열이 많이 나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고칠 수 없고 그 아들이 다 죽게 되니까 결국 이 아버지는 그저 마지막 아들의 임종이나 지켜보면서 맥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무기력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극복한 채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아, 아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구나 라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자세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의 모든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긍정적인 모든 생각, 적극적인 모든 행동, 이것이 다 믿음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염원은 자존심이나 사회적인 뭐 비난 같은 것에 구애를 받을 수가 없죠. 만약에 그때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었다면 이 아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나사렛 출신의 그야말로 촌뛰기 풋내기 청년이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된다는 사람이 저 시골에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내 아들 고쳐달라 찾아가는 그 얼마나 부끄럽고 또 사회의 무리를 얼마나 빚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교만함도 버리고 겸손하게 의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그 신앙의 행동, 그 믿음과 적극성이 바로 신앙인 것이고 또한 그 신앙이 주님께 응답을 받게 한 첫 출발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하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간절한 소원, 이 목수 예수를 찾아가서 병고침을 받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물리치지 않고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동기요 기본 요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 이상의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절대자를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냥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평안할 때는 계속해서 무엇이든 다 될 것 같이 자신이 있게 살아갑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습니다. 천하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그렇게 되는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내 건강이고 내 기업이고 내 미래인 것입니다. 자기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형통을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잘될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어디로 찾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보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아, 하늘의 별을 보면 우주를 보면 분명히 확실히 신은 있는 것 같다. 하나님 계시다고 하니까 계시겠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계신 것 같긴 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가서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내 간절한 소원을 누구에게 호소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신앙과 단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인식하는 정도의 신앙과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 오랫동안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믿습니다. 알기는 잘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 신앙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 가르친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그걸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앙이 많은 연약한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알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인맥, 내 주변에 있는 것,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컴퓨터나 뭐 하다못해 차를 타도 내비 하나만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택시를 탔더니 내가 가는 곳 주소를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주소만 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미스 김이 다 가르쳐줍니다. 미스 김이요? 그랬더니 미스 김이 가르쳐줍니다. 미스 김만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모님 제가 다른 미스 김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내비를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 삶에 수많은 길이 안내자들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또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능력이 있고 승승장구 잘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는 신앙. 오늘 왕의 이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머뭇머뭇거리고 천방지축 돌아다녀봤자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을 먼저 찾는 것. 또 문제가 없을 때도 미리미리 기도해두면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를 쌓아두다 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도를 쌓아놓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이 생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교회 성도님들은 형식적으로 그저 누구 손이 이끌려서 맹목적으로 주님을 찾아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늘께로 오신 분들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는 그 소망, 가정의 소망, 삶의 소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적인 삶을 살려면 주님 앞에 찾아오는 행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내가 지금 처한 이 문제를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갈팡질팡할 때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홍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어려움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가, 이 홍해를 어떻게 갈라야 되는가, 매일매일 우리는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힘이 우리 안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결정과 그리고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은 믿는 신앙을 이 왕의 신하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시기 앞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찾아온 신하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도 그리고 그들의 삶도 맡아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요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기적을 보고 마음 문을 열고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적만을 바라보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외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가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빨리 들어주시지 않고 지체하셨습니다. 그러다 그는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졌는지 모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1분 1초라도 우리 아들이 지금 완전히 위경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왜 예수님께서 빨리 가주시지 않으실까? 라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처럼 다급하게 재촉하는 그의 말에서 어떻게든지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말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믿는 그의 연약한 믿음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집에 가셔서 자기 아들에게 손을 얹고 그리고 안수기도라도 해주시면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도착하시지 않으면 그 전에 내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에 지나는 조급하게 서두르며 예수님 빨리 모셔가려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다만 이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살아났다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죽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정말 우리 삶을 들여다볼 때에 죽은 것 같은 우리 삶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아, 내 가정경제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벌긴 벌어야 되는데 쓸 건 너무 벌어지진 않고 쓸 건 너무 많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기르고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고민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한계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고 외쳐대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 우리 남편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자녀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어떻게 되든지 주님 정말 더 죽기 전에 살려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오늘 하신 말씀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는 죽었다고 봤던 그 문제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라는 그런 소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다 사는 것만 있어요. 육으로 죽는 것도 없고 뭐 우리 살면은 여러 가지 많은 한계선 속에서 우리는 육도 죽고 또 우리는 모든 환경도 죽고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것도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살려주셨습니다.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잠깐 연약하고 잠깐 시련을 당하고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뿐이지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너는 앞으로도 살을 것이라는 소망적인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신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달려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또 나옵니다. 백부장과 왕의 신하는 정반대. 똑같이 한 사람은 자기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서 고생하고 한 사람은 더 급한 상황, 아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 자기는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감당하지 못하겠어. 말씀만 하셔. 그럼 내 아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보시고 얼마나 들으시고 놀라셨습니까? 아,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했더니 그 시간이 그 하인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오늘 왕의 신하는 직접 찾아왔습니다만은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쁨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다, 죽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은 상태로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우울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살았고 살아있다, 앞으로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절망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갑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모든 상황은 살아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역사하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수많은 기적을 말씀으로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믿겠나이다. 수많은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늘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는 절망적이요, 너는 끝났다, 너의 삶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구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주셨을 때 즉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시대에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몬드병에 걸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가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 나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씻으시오, 그 말 한마디 딱 전가를 보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뭐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없어서 그 흙탕물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 투덜거리고 뭐 하다가 결국 요단강에서 7번을 씻으니까 나아만 장관의 문두병이 고쳐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내 안에 들어서 역사할 때 우리는 삶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풀이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너의 주변 사람 때문에 또 너의 갖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불행한 환경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풀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들, 여러분 누르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저는 뭐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저는 다 훤히 알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족 외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저일 것이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아니면 저런 문제, 이런 문제가 또 형통하면 저런 문제 어려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고 단 누구에게나 가시를 주셨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너희는 문제 해결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나를 만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을 가시고 그야말로 사라지신 듯이 제자 곁을 떠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낫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분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셨지만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까요? 라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갸우뚱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도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유령이라고 그러고 놀라서 무사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는 생각 못했고 더구나 그 자리에 없어도 도마는 그 소리를 듣고 나더니 믿지도 않고 그런 소리 하지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가 있어,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고 말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같이 계시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비록 좀 늦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그때 예수님 그 시각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왕의 신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주시길 원했습니다. 조금 늦게 가면 자기 아들은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적을 보이십시오, 나의 응답을 주십시오, 뭔가를 저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데, 그럼 한번 내 이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선불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아,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 구원이지만 이 세상에서 축복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체험과 기도 응답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이 무조건 주님 앞에서 그야말로 대박 터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평생에 아무것도 응답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신앙이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다 보면 어려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정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97년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병신도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폐결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그때는 치료함을 좀 받으셨는데 배의 기능이 굉장히 나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인물도 좋으시고 공부도 고려대학교 나오시고 말씀은 너무 잘하시고 너무 똑똑하고 대형교회의 교육부장, 고등부 교육부장을 오래 하신 분이셨습니다. 몇 대째 모태신앙이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걸 좋아하고 자만하고 정말 말씀 잘하시고 돈도 있고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그때 막 사업이 막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시고 엎드십시오, 굉장히 사명이 있는 분이시니까 내 운명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바로 알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롤렉스 시계 이런 거 차고 오고 부인도 화려하게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뭐 사명 그런 얘기가 먹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다시 일어나서 옛날 같이 돈을 잘 벌까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을 두고 한 2, 3년 동안 계속 가끔 만나고 그 부부를 만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사업이 홀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당뇨가 올라가는데 400 뭐 엄청난 더 이상 뭐 바늘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때 그렇게 당뇨가 높아진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결국은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갔다 오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가운데 이분은 정말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세요. 주님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아닙니다. 세상길 걷지 마시고 기도하러 다니십시오. 어머니나 자기 집안의 손조들로부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어려울 때 기도하라, 기도원 가라 이런 말, 새벽기도 가라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때부터 행함 있는 신앙을 가졌는데 결국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누가 망한 사람한테 물건 대주고 사업해보자고 합니까? 그런 귀일이 나타났습니다. 5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나중에 그분이 고침받고 사업도 다시 일어서 결국 그분이 신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행동을 좌우하고 우리 또 행동이 우리 모든 습관을 좌우하고 우리 습관이 우리 삶의질을 좌우한다는 그런 우리 유명한 말을 잘 알고 있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해서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바라보기보다 자꾸만 강렬을 바라보고 금성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빌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 길에 바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이 길에 정말로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막 기본적으로 다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이상에 더 위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상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재벌, 어떤 뭐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말씀 한마디로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받았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가지면 270일 되어 나오죠. 여러분 믿음을 잉태하면 나중에는 축복의 그야말로 산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앙이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니까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믿음에는 꼭 응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이 죽지 않은 것을 믿고 가버나움 집으로 급히 기쁘게 가고 있는데 종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또 자기 집에서 달려옵니다. 조상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어찌 되었냐고 묻자 아들이 나왔다. 그리고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말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쯤 되느냐고 물으니까 어제 7시.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면 10년을 괴롭혔든 30년을 괴롭혔든 몇 년을 괴롭혔든 마귀가 나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나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자아를 죽이는 깨뜨리는 그 훈련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희생과 인내가 있어야 되고 참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내쫓아 주십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바로 열이 떨어지고 벌떡 일어나 앉아서 아마 먹을 거 달라고 했겠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친정 아버님이 어떤 대학교 교수로 오래 계셨습니다. 학장으로 오래 계시다가 중국의 다이남, 그러니까 대북이 있고 대남이 있죠. 거기 성공대학이라는 그 대학교에서 저희 아버님 초청 교수를 1년 동안 초청을 해서 가서 아버님 그 대남에 가서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뭐 40도 가까이 더운데 그때 에어컨이 없을 때니까 선풍기 막 대형 선풍기 막 그 틀고 계시다가 혼자 어머니는 같이 계시다가 오셨는데 아버지가 혼자가 없어 대형 선풍기 더워하시니까 하다가 중풍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신히 살아나시고 뭐 다 거기서 움직이도 못한 병원으로 어떻게 옮기게 되고 택시를 그래도 불렀는데 그 택시 운전 기사가 아 불러놓고는 이분이 안 나오니까 와서 문을 두드려보고 열고 들어보니까 아버님 쓰러 계신 거예요.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그래도 병원으로 옮겨져서 그나마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가셨습니다. 전신이 마비가 되셔서 전혀 못 오십니다. 어머니가 막 울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저와 저의 동생들 셋이 셋 딸이 앉아갖고 그야말로 붕해를 했습니다. 내리사랑도 대단하지만 올리사랑도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놓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몇 시간 땀을 있는 대로 올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대문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아버지가 일어나셨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온다. 그러더니 일어나셔갖고 지금 저기 휠체어에 앉아계시는데 조금 이따 서신다 그래. 그게 언젠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까 아침에 몇 시였다. 엄마 우리가 그 시간에 여기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뱀도 나가고 뭐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나가는 거 막 우리들이 눈으로 보더니 오 아버지가 일어나셨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투병하고 좀 일도 하시다가 그러다 나중에는 돌아가셨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문제들은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진보되어 가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들만 고치려고 해서 지금 찾아왔는데 아들을 고침을 받았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결국 큰 시련과 환난을 겪었지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다는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도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영적 축복까지 그 가정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환난을 통해서 더 큰 영적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교주가 생활적으로 이렇게 살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하고 사라져버리는 데 비해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늘교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그 매일 그 체험을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같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사람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물리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바로 저 영적 무능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질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믿고 의지하고 엎드릴 때 주님 여러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모든 요구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한번 죽는 거에 누구에게나 정해놓은 이치지만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한 두 주간 뭐 병은 좀 오랫동안 좀 이렇게 진행이 돼 왔던 걸 알았고 제가 정말 60년 이상 훨씬 더 살으면서 환자 가운을 처음 입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기 날 때 말고는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건강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철이라는 소리를 무진장 듣고 나는 한 때로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라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에 적응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하다 보면 병도 생기지만 하나님 일하다 보면 내가 병이 고침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과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다. 그 찬송가를 얼마나 영혼에서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내 몸이 약함을 아시는지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우리 친정어머님 시간이 좀 지났죠. 우리 친정어머니가 한 25년 전에 저 보훈병원에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서 입원해 계셨거든요. 작년에 작고하신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 근데 제가 막 어머니 입원하고 매일 가서 같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엄마 내가 찬송 불러줄게 같이 엄마 그냥 뭐 열도 많이 나시고 참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4절까지 불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벌떡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미역국을 좀 줄래? 꼭 미역국 줄래 하면 어머니 살아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러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 찬송에 언제나 주만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찬송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김진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공부 안 하는 거 하고 건강관리 안 하는 거는 책임 안 지신답니다.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책임지겠지. 두 시간 자도 세 시간 자도 나는 얼마든지 어떻게 같이 일어나. 오늘 못 자면 내일 자면 되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잠을 몰았다가 한 며칠 만에 한번 자면 되지. 꼭 하루에 정한 만큼 살아야 돼. 뭐 그냥 약도 별로 신경 안 써. 그런 이번에 제가 참 이러면서 처음에 불평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 또 이렇게 고생시키시더니 또 이런 고생까지. 그리고 처음 안 하던 거 해보니까 정말 짜증나대요. 막 의사한테 신경 좀 부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거 꼭 해야 됩니까? 막 그러고 결국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병을 제가 알고 주님께서 고쳐주신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살아온 거 감사한 거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누구를 상담을 하기로 해서 반포 사는 우리 친구가 동창이 온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가는데 제가 가슴이 답답하면서 쓰러질라서 나 못 만나겠는데 우리 집 앞에까지 왔다가 5분 안에 돌아갔어요. 다 와서 미안해 내가 뭐면 제가 맨날 상담 받으려고 연락하면 아유 좀 상담 좀 받으려는 거 좀 안 해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세상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게 되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제가 죄송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살았던 걸 깨닫게 많은 것을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안고 있는 모든 시련과 육신의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든 다 결국은 주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여쭙습니다. 주님 왜 이럴까요?
그랬더니 네가 축복을 받으려니까 그러니라. 무슨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하늘께 다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게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 기적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해주십니다.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마음도 넘어지고 그리고 육신도 쓰러지고 우리 삶도 우리가 믿었고 붙잡았던 기둥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붙잡아 올리고 세워보고 지붕을 씌우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영적인 병도 알고 계시고 모든 우리 가정의 병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늘 찾아가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더 큰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바뀌며 하늘의 면류관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일도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말씀을 믿고 흔들림 없이 그대로 믿고 가면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